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14원 오른 9211원으로 확정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것으로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이죠. 그래서 생활임금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조정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습니다. 기존의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유지하면서 주거비 기준을 최저주거 기준에서 적정주거 기준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또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54% 수준이었던 빈곤 기준을 55%로 상향 조정해 생활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 확정 금액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많고 생활임금 적용 시 1인당 월급은 192만 5,099원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등 1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표식 이후에는 생활임금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평균 11%씩 인상해온 서울시는 2019년에는 생활임금 만원 시대를 열고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